아내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다는 남편. 건강했으면 집안일도 도와주고 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2살짜리 보니까 2살짜리 몰라 그냥 먹는 것만 저기 하고 모르니까. 정신벌정했으면 나한테 뭐 고생한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해줄 텐데 그런 것 못하잖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투정을 부려보고도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그저 눈물을 훔치고야만 하는 아내입니다. 안 됐다 생각하다가도 미울 때 있고 그래요. 남편이 아픈 후부터 일을 그만두고 남편 곁을 지킨 아내. 24시간 자신의 삶은 포기한 채 남편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빠 점심? 지금 점심이야? 먹는 것조차 혼자 자유로이 하지 못하는 남편. 에이, 난리 났어. 에이. 그래,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남편 때문에 늘 힘겹기만 한 식사 시간. 야, 대단하다. 은혜 아빠, 대단해. 이래니, 요양원 가면 누가 좋아하겠어? 이렇게 사고 치면 누가 좋다 그랬어?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 가끔씩 통제가 힘들 정도로 힘을 쓰는 남편을 돌보는 일이 부쩍 힘에 부친다는 아내. 허리 아파요. 힘들어요. 한바탕 이렇게 하고 나면 허리 아파요. 힘들어요. 작년하고 틀리고 힘들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힘들어. 남편이 살아있다는 흔적이라고 애써 위안을 삼아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된 식사. 그런데 엄마 아버지 아야 아이 주세요 해야지. 놀랬잖아. 아무래도 배가 고파서 제대로 뿌리 난 것 같습니다. 아니야, 요거 다 놔. 그거 다 놔. 그렇지. 예측할 수 없는 남편의 행동에 24시간 늘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 번은 평택 가서 찾아오고 또 하나는 쫙 용인 저쪽으로 가서 또 관리실 같은 데 갔다가도 막 변기에 묻혀놓고 병원 약 타러 갔을 때도 병원에서 눈다 그러면 또 다 이렇게 묻혀놓고 그랬었어요. 처음 엄청 힘들었어요. 작년에 이 뭐야 주방 싱크대에다가도 갖다 똥을 꺼내놨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을 했네. 남편의 이상 행동을 감지한 순간부터 이를 대처하기 위해 꾸준히 기록을 해왔다는 아내. 이제 애들 다 이제 둘 시집가고 돈 들어갈 거 없으니까 빚도 없고 하니까 먹고 살 것만 조금만 벌면 저 편하게 이제 살 줄 알았지. 아유, 이렇게 살 줄 알았나 몰랐지. 열심히 살았지. 늙어서 고생 안 하려고. 당신과 내가 흰머리가 하나 둘 보일 때쯤이면 당신의 손을 꼭 잡고 꽃도 보고 산도 바라보고 그렇게 산보하듯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음에 그저 마음 한쪽이 아파옵니다. 본인 부담금, 본인 일부 부담.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시작한 공부. 그렇게 조금씩 아내는 치매를 알아갑니다. 오전 내내 아내 홀로 남편을 간호한 뒤
오후가 돼서야 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빠? 아빠 오늘 뭐 했어? 응? 뭐 했죠? 둘째 딸이에요. 네. 아, 따님하고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예, 예. 셋이 같이 살아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혼자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초반에 인지가 떨어지고 계실 때 그때 같이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홀로 남편을 일으키는 것이 힘에 부치는 아내. 그럴 때면 늘 딸과 함께 하는데요. 지금 뒤로 하고 차.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몸을 움직이는 남편입니다. 일로 와, 옳지. 옳지, 날 잡아. 옳지. 머리, 이마, 머리 이마, 이마, 찐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발을 하려는데요. 딸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혼자서 하기 힘든 작업입니다. 옳지, 옳지. 잡아봐. 여기 손 꼭 잡고 있어, 아빠.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위생을 위해 이발을 꼭 해준다고 합니다. 두피도 흥이 흥해 아빠 흥. 딸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김용균 씨. 아빠 이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서 옷 갈아입자. 응. 응. 조용히 가고. 옳지 아빠 오늘 힘이 아주 그냥 세구나. 자. 방으로 가 방. 좀 나 따라와. 양손 다 잡아야지. 넘어져. 양손으로. 넘어지면 뼈 부러져.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한 후부터 눈에 띄게 앙상해진 다리가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제일 못 쓸 뼈. 제일 못 쓸 뼈. 본인은 모르면서 주위 사람은 제일 힘들게 하는 뼈. 뒤돌아서는 몰라. 그게 제일 못 쓸 뼈. 아내의 말처럼 치매는 본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제일 몹쓸 병입니다. 주인공은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를 겪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치매 증상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독성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2000년과 2019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체 치매 유형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매에 의한 사망자 수가 2021년 대비 약 3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무려 두 배가량 높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질환인데요. 극심한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의 지나친 에너지 소비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시켜서 뇌세포 손상과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가 높아지면 기억 저장 공간인 해마의 부피가 점점 줄어서 점진적으로 손실되고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치매는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질환입니다. 배우자가 치매인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약 2배 높다고 합니다.